나 술판 봐. 자, 선생님 보세요. 나는 평생 이걸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대학교 가면 교수님이라는 게 있잖아, 교수님. 그지? 근데 평생 선생님이 살아오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대학교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거지. 이 학원 강사를 하면서, 이 학원 강사는 기본적으로 뭐 명예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 사실상 학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러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선생님이라는 그 고귀한 단어는 학교 선생님한테만 써야지 되는 거지. 학교 선생님은 박봉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학, 반에 자기가 맡은 아이들한테 진짜 자기 모든 걸 바쳐서 강의하는데, 이 학원 강사는 기본적으로 지식을 돈으로 파는 직업인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강사라 불러야지 선생님으로 부르면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근데 이제 그렇게 선생님이 그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선생님 대학교 때 특히, 대학교 이제 교수님들 보면 되게 좋아 보였었어. 왜 그러냐면, 이제 대학교 가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제 고3이더라도 어디 대학교 가보면 도심 속에 뭐 서울대나 뭐 어디 좋은 대학들도 어떤 이렇게 도심 속에 대학교 캠퍼스 안에 들어가면 밖에 그 번잡스러움하고는 딱 단절이 되면서 자연 속에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뭐 이제 너무 매력적인 곳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기회가 돼서 선생님이 나온 대학교는 아닌데 그 서울의 성북구에 이런 대학교가 있어. 서경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 서경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생님 이제 영어에 대한 강의를 해. 내가 교수화된 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과 전공 수업인데 선생님 이제 강의를 한번 좀 하게 된 거지. 10월 10일이야. 근데 이게 확정이 된게한한달 전쯤 확정이 됐는데, 그거 되고 나서 선생님은 계속 기대하게 돼. 뭘 기대하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 대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다니던 그 대학교 시절에 영어를 전공하던 과거의 내 모습을 보지 않을까? 내가 이제 하루 강연하러 가서는 영어과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랬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되게 좀 기대가 돼. 왜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뭐, 어른들이 이러잖아. 일기 써라. 일기 쓰면은 좋다 하면서 일기의 장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니네 일기를 쓰는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알아? 일기를 쓰는 최고의 장점은,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가끔 너희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밖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외부적으로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하면서 어떤 아이를 보면서 과거의 내 모습을 쟤한테 보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렇게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거는 사실상 내적 모습, 외적 모습 중에서 외적 모습을 우연하게 보게 되는 건데 일기를 써버리면 과거에 있었던 그 시절의 나의 내적 생각과 내 내면의 새가 무엇인지 나중에 볼수 있어서 일기를 쓰는 게 상당히 좋은 거거든. 나중에 살아보면 알아. 당장 이제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왜 일기 쓰는 게 숙제잖아. 니네는 안 그랬냐? 우리 때는 일기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그랬거든. 일기 쓰는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선생님 이 나이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썼었던 그 일기를 다시 보잖아? 일기를 보면은, 내가 미쳤었구나.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시점을 살고 있는 너희들도 언젠가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거거든. 돌아보게 됐을 때 그게 지금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지금 만약에 너희들 오늘 일기를 썼다면 오늘 정말 떳떳하게 살았고 충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도 나중에 다시 그 써놓은 일기를 한 20년 뒤에 본인이 쓴 일기를 다시 보게 된다면 보면서 아, 내가 미쳤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자, 이제 썰을 밑밥을 깔았고, 지금부터 내가 오늘 이 썰을 이야기한 이제 얘기를 하게 될게. 시작할게. 알았지? 자. 지금 수능 며칠 정도 남았지?
한 50 며칠 남았지. 50 며칠. 53일 남았다고 하고,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보통 주말에는 영상이 안 올라가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 되게 재미난 얘기야. 잘 들어야 돼. 영상이 안 올라가니까 토일 지나고 월요일 날 밤에 아마 올라갈 거야.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또 선생님, 이제 캐스트 밑에 애들 막 댓글 달리고 애들 막 재밌게 들을 텐데, 이 얘기를 너희들은 라이브로 들으면서 니네가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이제 학교에 봐. 선생님의 과거의 모습을 이제 너희들한테 가감없이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간다. 봐. 선생님도 재수했었다고 얘기했었잖아. 재수. 선생님도 재수했었는데, 이제 대학교를 어디 붙어놓고, 이제 그냥 다닐라고 했는데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 그게 이제 외대였는데, 목표는 되게 높았는데, 어쨌든 외대를 입학해놓고, 그리고 나서, 아, 이거 한번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한번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학원을 끊었어. 반수를 한 거지. 근데 그때는 그 종로학원이라는 데가 있었어. 혹시 종로학원이라고 들어봤어? 그 종로학원이 그 당시 재수생들은 되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 다 거길 갔었어. 그러니까 서울대 밑에 종로학원, 그 밑에 연고대다 이랬었어. 실제로 성적이 그랬었어. 한 반에 막그 90명, 100명 막 이렇게 있는 수업이었는데 그 학원이 어디 있냐면 서울역에 있었어. 서울역에. 서울역이라는 데 알아? 딱 학원 한 군데고 서울 지역이나 지방에서 온 애들도 그 종로학원을 막 다녔었어. 근데 선생님이 강남구 청담동이 우리 집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서 서울역까지 다니려니까 너무 먼 거야. 멀고. 왔다 갔다 뭐 버스 시간만 1시간씩이니까 왔다 갔다 2시간에다가 뭐 걸어가고 뭐하고 하면은 3~4시간 하루에 맨날 그 시간이 허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그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 좀 집값 가운데 없나 이랬는데, 그, 우리 집에서 되게 가까운 데서 진선여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원이 하나 있었어. 되게 큰 학원인데, 그 학원은 공부는 잘하는 학원은 아니었는데, 그 학원에서 팜플릿이 왔어. 팜플릿이 왔는데, 그 팜플릿에 너무 예쁜 여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사진이 있는 거야. 솔직히 나 거기에 끌렸어. 벌써부터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라는 거 알겠지? 나 아마 생각하는데 그때 차라리 하루에 한두 시간씩 그냥 버리고 종로학원을 계속 다녔다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누구라도 하는 생각이겠지. 엄마한테 거짓말 쳤어. 엄마, 나이 학원 가고 싶어요. 왜 다니던데 거기 안 가고 거기 간다고 그러니? 막 이래. 아, 집에도 가깝고 왔다 갔다 교통도 그렇고. 사실은 그 팜플릿에 있는 예쁜 여학생들이랑 뭔가 뭐참 이런 얘기 창피한데 창피한 얘기를 해야지 니네들이 좋으니까. 종로학원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 종로학원에서는 애들 공부를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았고 그 어떤 그 압박감 이게 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는데 이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이 학원에 가면은 뭔가 내가 좀 우월감을 느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가까운 데서 아니면 또 팜플렛에 있었던 예쁜 여학생 사진도 보면서 흔들리기도 했지. 가격도 쌌어. 그래서 엄마 몰래 그집 가까이 있는 그 학원에 있는 학원에 반편성고사를 봤는데 그때 반이 뭐한 13반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딱한 반이 서울대 반이 있고 서울대 반에 들어가면 학원비를 좀 깎아주는 이런 거가 있었어. 근데 시험을 봤는데 이제 서울대 반에 들어갔어. 근데 그 반은 한 이제 3~40명 정도 돼 있었지. 그 학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지금 내가 옛날에 과거에 잘했으니까 나처럼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지금 52 시점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의 실패한 것을 보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거 하라는 얘기야. 알았어? 반의 구성도를 하나 보여줄게. 이게 반이야. 이게 우리 반인데 1분 단이 있고 2분 단이 있어. 그리고 여기 칠판이야. 선생님은 재수할 때 지금 생각하면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야지 되는 건데 아, 뭐 그냥 좀 놀다 시험 봐도 모의고사 성적 어느 정도 나오니까 고3 때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 심지어 대학교 들어간 애들이 학원에 와서 재영아 그러면 막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방 쓰고 나갔어. 나가서
걔네들이랑 놀고 막 노래방도 가고 심지어는 그때 나이트클럽도 다녔어. 그 나이트클럽이라는 거는 그당 말이 그래서 그런데 그냥 그 당시 대학생들은 다 가든 뭐 그런 거였어. 그런데도 다니고 막 그랬어. 막 정신 못 차리고 놀았었지. 심지어 재수학원에 차 갖고 오는 애들이 있었어. 차. 자기 차. 강남에 그 자기 차 몰고 다니면서 재수학원에 차 몰고 다니는 그런 애들도 있어. 걔네들이랑 차 타고 놀기도 했었어. 그렇게 한참 놀다가 6평 보고 9평 보고 이제 싸늘한 이제 기온이 쫙 떨어지면 지금 이제 기온이 좀 싸늘해졌잖아. 지금 오늘부터 좀 싸늘해진 거 느끼지, 그지? 싸늘해지는데 딱 그때 정신이 나더라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제 달리자 이랬어. 구체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의 경우에 이제 이입해서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 하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다. 알았어? 맨날 뒤에 앉아 있다가 맨 앞자리로 옮겨야 되겠다 생각했어. 학원에 8시쯤 내 기억엔 잘 모르겠는데 한 8시쯤까지 가면 됐는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 제일 일찍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 그래서 학원에 6시 반에 갔어. 학원에 6시 반에 가서 1분단 앞에서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두 번째 자리에 이렇게 세 명의 자리가 앉는 자리가 있는데 앉는 자리가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았어. 두 번째 줄 1분단 두 번째 줄 중간 자리. 왜 여기 앉았냐면 내가 덩치가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앉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앉겠지? 이렇게. 그럼 책상을 두개쓸수 있겠다라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 그렇게 앉았는데 이제 잘 들어야 된다. 저렇게 첫날 딱 앉았어. 근데 이제 두 번째 날 이제 여기가 학원 교실 문인데 여기서 교실 문이 탁 열리는 거야. 내가 6시 반에 왔는데 한 6시 40분쯤에 새벽에. 근데 탁 고개를 들었는데 그때 고개를 들지 말았어야 됐어. 고개를 탁 들었는데 아니 우리 반에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었나라는 그 누나가 이제 삼수생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봐봐라. 1분단, 2분단에 자리 안, 아무도 안 앉은 자리가 많잖아. 근데 그 누나가 말이야, 그 많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이렇게 앉는 거야. 바로 내 옆에.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뭐 여기 여자들도 많고 남자들도 많지만, 내가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없어. 메가스타디 거기 들어가서 수강생들 보면 99%가 거의 남자야, 온라인상으로 보면. 여자애들이 왜내걸 수강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의 심리를 잘 몰라서 그러겠지. 근데, 남자애들은 그 착각들을 좀 하잖아. 뭐, 다른 애들 안 하지만 나도 많이 착각을 하면서 살았거든? 왜 많은 자리가 있는데 저 예쁜 누나가 내 옆에 앉았지? 신경이 쓰였겠지. 그날 하루 종일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얘기도 안 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도 내가 학원에 1등으로 가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 다음날도 그 누나는 여기 앉는 거야. 바로 내 옆에. 그게 한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됐어.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늦잠을 자서 학원에 늦게 갔는데 당연히 이 자리에 이 예쁜 누나 옆에 어느 새끼 앉았겠지? 죽여버릴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갔는데, 뭐 그제까지도 그 누나랑 난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 이름만 알고 있었지. 근데 교실 문을 내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누나가 가방을 여기 올려놓고 있다가 나를 딱 보더니 나 앉으라고 가방을 딱 치워주는 거야. 난 그때 생각했어. 저 누나가 날 좋아하는구나. 이 얘기는 내가 얼마 전에 한 얘기야. 한 1년 전쯤인가 그때 캐스트에서 한번 했었던 얘기야. 수능 보는 날까지 저 누나하고 나는 한마디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 진짜 서로 공부 열심히 했고 안녕 잘가 소리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수능을 보고 나서 내가 너무
아까웠던 게그 누나가 내 옆에 앉아 있음으로써 엄청 신경 썼던 그 시간들과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게그 누나 잘못은 하나도 없지. 나 혼자 그냥 그 누나 예쁘고 내가 그 누나가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흔들린 거잖아. 지금은 버렸었는데 그때 내가 일기를 썼었거든, 일기. 못 봐주게 써서 그 일기를 내가 20대, 아마 24, 25대 재수 때 일기를 버렸던 것 같아. 재수 때 일기를 보면은 그 누나가 옆에 앉는 순간부터 나 혼자 드라마가 써지는 거야, 머릿속에. 일기를 보면은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소리에 쓰여져 있는지 알겠지.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한 3학년, 4학년 때쯤에 재수 때그 일기를 보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한 거야. 그리고 그의 수능 시험장, 그의 이제 재수를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면접이라는 게 있었거든, 면접. 점수 나오고 당락이 나오기도 전에 그 시험 본 애들을 이제 그 학교 교수들이 면접을 하는 게 있었어. 근데 그 재수 때 수능을 보고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면접인데 그 교수가 아니 좋은 학교인데 여기 왜 올라 그러나 막 이래 나한테 약간 말을 좀 티껍게 하시는 거지. 그때 알았어. 아 이거 나 떨어지겠구나. 그 교수님이 내 점수를 모르지만 그 말투가 벌써 그런 게 약간 기분이 좀 나쁘고 떨어졌어. 원래 다니던 대로 돌아갔지. 인생을 80세를 산다고 얘기했을 때, 뭐, 그 중에 1년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20대의 첫 해를 낭비한 거지. 학원 강사나 이제 뭐 많은 학원에서 재수생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 아 뭐, 재수나 삼수하는 거, 뭐, 그렇게 뭐, 인생에서 1, 2년 정도를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더잘 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 말에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반발심이 있어. 40대나 50대나 60대에서의 하루 1년 정도를 허비하는 거 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20대의 1년을 허비하는 거 하고 20대에서 1년 너무 아깝지 않냐? 인생을 살다 보면 10대 때는 내가 대학교 들어가는 20대에는 내가 이렇게 살 거야라고 꿈을 꾸면서 살고, 20대가 끝나고 나서 30대, 40대, 50대 때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사냐면, 나 옛날에 왕년에 이러면서 20대 때의 생활을 얘기하면서 그 20대의 생활을, 그 기억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살아. 20대는 그렇게 찬란한 시기거든. 20대의 첫 해를 그렇게 난 날려버렸지. 엄마, 아빠, 돈 썼지. 시간 썼지. 그리고 원적대로 돌아갔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반면에 우리 반에 이거 뭐 학교만 얘기할게. 우리 그저 재수 반에 나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하는 애가 있었어. 나보다 성적이 한참 아래다. 근데 제가 내가 그 삼수생 누나한테 정신 빠져서 내 멘탈이 탈탈 털린, 하지만 그 누나는 나한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던, 그냥 나 혼자 병신짓 했었던 그 시기에 나보다 아래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50일쯤 남았던 이 시점인데, 그때 나보다 한참 아래라고 한 애가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걸난본 적이 있었어. 그리고 걔는 중앙대 의대에 붙었지. 제가 중앙대 의대에 붙었을 때 애들이 다 그랬어. 우연이다. 제가 그냥 어떻게 해서 가서 시험을 잘 봐서 저거 붙은 거다 이랬었어. 근데 그 중앙대 의대에 붙은 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내 앞에 이렇게 항상 앉아있던 애였어. 그러니까 나는 바로 뒤에서 걔 부모님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걔 등판을 계속 봤잖아.
막판에 진짜 열심히 하는 걸난 봤거든. 나는 인정했었어. 중앙대의대 갔을 때. 얘가 중앙대의대 갔을 때, 뭐 이제 주변에 서울대의대 간 애들도 있지만 서울대의대는 아예 넘사벽이잖아. 그건 사실 뭐 하늘에서 내려준 애가 난 간다고 생각하거든. 중앙대의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의대는 다 높은 데니까. 근데 선생님이 남들은 대학교 2학년이던 나는 다시 1학년이 된, 대학교 1학년이 된 어딘가서 그거를 참 잊을 수가 없어. 재수할 때차 갖고 다니는 얼빠진 애들이 있다고 그랬었잖아. 걔네들하고 내가 좀 놀고 그랬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중앙대 의대 간 애를 강남역 뒷골목에서 만난 적이 있어. 걔가 이게 빵빵 그러더라고, 빵빵. 빵빵. 뭔지 했는데 이렇게 딱 봤는데, 자기가 차를 산 거야. 차를 샀는데, 재수할 때차 갖고 다니는 애들은 부모님 돈으로 차 갖고 다니는 애였던 거잖아. 나는 물어봤지, 뭐. 이게 어떻게 사냐 물어봤더니. 뭐, 그때 걔가 한 말이 뭐 다, 저기, 틀린 말은 없었던 것 같아. 자기가 의대를 들어가니까 신용카드가 나오더래. 대학교 1학년 때 신용카드가 나올 수가 없잖아. 신용카드. 그리고 과외가 쏟아지더래. 뭐, 대학교 1학년 때, 뭐, 예과인가, 뭐, 본과인가, 뭐, 그거 중에서 예과 1학년인가, 뭐, 그런 건데, 그, 과외를 많이 하고, 쉴때 과외 많이 하고 하니까, 자기 세상 같더래. 자기 세상 같더래. 자기 세상.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의대생이니까 밖에 나와서 하게 되고, 어디 가서 뭐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학교 얘기하기도 너무 떳떳하고, 나 중앙대 의대 다닌다고. 의대생이라고. 돈도 많아지고, 자기 차도 몰고. 그 결정적인, 이렇게, 선생님 인생이 실패했다고 하진 않고, 생각하진 않고, 그때 1년을 나는 실패했다고 난 생각하거든? 근데 그 이후의 삶은 뭐 나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 갈림길이 될수 있는 게 지금 한 50일쯤이 될수 있어. 이거는 나는 내가 재수할 때 봤었고, 내 학원 강의를 지금 또 이렇게 오래 하면서, 학생들의 그 기적이 발생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잠깐 생각하기만 해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금방 알수 있는 이유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오늘 단어 시험 봤지? 지난 1월달, 2월달 외웠던 단어가 지금부터 50일 뒤에 수능날 잘 기억이 나겠니? 수능 50일 전인 요즘에 외운 단어. 또는 수능 보기 전 10일, 20일 전에 외운 단어. 그게 시험장 가서 더잘 기억이 나겠니? 말안 해도 알겠지. 그걸 막판 스퍼트라고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말이지만, 그냥 진심이니까 걸러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시험 전날, 뭐,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일찍 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 되게 가증스러워. 시험 전날 밤새고 가서 공부해, 밤새고 시험 봤다고 해서, 그 다음날 죽눈에 본적 없어. 너희들 나이 때는 평생의 인간의 그 피지컬적인 면에서 봤을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은 제일 건강한 시기야. 지금 남은 50일 동안에 컨디션 조절한다고 얘기하면서 뭐밥 적당하게 먹고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그거 개소리인 것 같아, 난 내가 보기엔. 컨디션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다 죽은 사람 없으니까 막판 50일 동안은 졸라 달려야 되는 시점이야. 졸라. 건강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고 나서 시험 보고 나면 그 건강 다 회복돼. 그러고 나서 50일 동안 열심히 해서 학교를 바꾼다고 생각해봐. 그때 못 바꾸잖아? 1년 더 한다고 생각해보잖아? 올 수능을 잘못 봤어. 잘못 봤다라는 분함 때문에 올 11월, 12월 조기 개강하는 재수삼생 반에 들어간다고 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때 올 11월, 12월에 열심히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다음에 수능날 그게 잘 기억이 나겠니? 결국 가장 효과적인 건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의 막판 스퍼트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지금 이 시점이니까
눈깔에서 광이 나야 돼, 눈깔에서. 딱 책을 보면 막 책이 막 불타야 되는 거야. 눈깔에서 레이저가 나와. 이래야 되니까. 선생님처럼 살지 말라, 뭐, 이 얘기를 한 거야. 알았지? 끝.